그렇지. 아, 난놈이야, 난놈. 안녕하세요. 아, 불 안녕하세요. 야, 너 모자이크 하지 마. 너 어차피 사람들 다 알아. 야, 차라리 모자이크를 있잖아. 여기 얼굴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라운드를 해.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연습 잘 했습니까? 네, 열심히 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고.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노래 불러보면 알지.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할게요. 야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을 낼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다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데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키를 올렸네. 아, 선생님 여기가 계속 헷갈려요. 그 누구에게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이게 반주를 들으면 소리가 낮아지는데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올라가더라고요. 자꾸. 그 누구에게도. 다시 불러요. 여기부터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네가 그 누구에게도를 해야지. 돌림이 아니야? 돌림 노래 하냐고 지금. 뭐 내가 선창하고 네가 후창하냐? 너 나랑 듀엣하냐? 다시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나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잘하네. 예. 잘하는데?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오. 오, 감사합니다. 오... 근데 진짜 그거 연습 한 3일 하니까 진짜 좀 들끔한 느낌이 있었어요. 개우? 네, 그러니까 다른 노래 같은 것도 막 적용 다 되고. 적용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거는 노래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피지컬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쵸. 고음에서 후달리던 게 많이 짱짱해졌어요, 진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내가 하도 레슨을 많이 하니까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했던 말인지 누구한테 했던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격투 게임 캐릭터 얘기했었나? 네, 그거 지난 영상에서 그치? 어, 했구나. 그래, 네. 똑같아. 그런 거야. 결국에 피지컬치 얘기하는 거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면 피지컬치는 그래도 초보자들 중에서는 저 중간 보스급은 왔네. 어쨌든 끌고 가잖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나왔고 어쨌든 음역 상승도 좀 했네 보니까 소리 들어보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음역 상승이라는 게 아 또 썸네일 각이 나오네. 잠깐만 음역 상승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역 상승의 얘기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음역 상승 얘기는 아마 조금 다를 거야. 뭐 맥락이 나중에 갈 건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음역 상승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막 그런 멘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뭐 배우면 음역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거 당연한 얘기를 그게 슬로건이야? 그걸 마치 슬로건인 양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음역 상승의 얘기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 목이라는 거, 성대라는 거, 발성이라는 거 결국에 악기란 말이야. 결국에 관악기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악기의 개념으로 봐도 둘 다 똑같아. 어차피 악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리를 썼을 때 내가 조율을 얼마나 잘해놓고 있고 연주자가 얼마나 그 좋은 밸런스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나오지 않아도 될 음역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악기에서 나올 수 없는 음이라는 게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색소폰도 알토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테너 색소폰 나눠놨잖아. 근데 고인물들은 그딴 거 없어.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가지고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까지 내.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내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뭐 이게 또 그 사람 이름을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뭐 친하니까 얘기할게. 갓대금이라는 친구가 있어. 대금 부는 친구인데 그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 원래는 대금이 낼 수 있는 음이라는 게 있대. 근데 좀 공기 좀 세게 하면서 걔네 표현으로는 재낀다 그러더라고. 제껴서 소리를 내면은 원래 음보다도 더 높은 음을 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에 결국에는 이제 얘가 그걸 할 수 있는 피지컬이 되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 호흡이라든지 그때의 그 밸런스라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고음을 나온다라는 건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걸 그러면 이제 약간 인체학적으로 가보자고. 고음이 잘 나오려면 결국에는 악기 중에서 몸에 있는 악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국엔 성대야. 우리가 테너나 소프라노들이 고음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해. 성대가 작고 얇기 때문이야. 조금만 힘을 줘도 고음을 낼 수 있는 모양이 딱 나오기 때문이야. 얇고 조여진 딱 그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테너나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크고 굵으니까요. 근데 크고 굵어도 만드는 법을 알면 언젠가는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문제는 그거지. 작은 거를 그 모양을 유지시키는 힘과 큰 거를 만들어서 그 모양을 유지시키는 힘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있지.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작고 크기를 크기의 개념이 아니라 면적의 크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면적은 과학적으로 별리기 다 나온다. 면적은 과학적으로 했을 때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 있잖아. 절대 크기가 더하기가 아니야. 곱하기란 말이야. 제곱수가 된다고. 예를 들면 1cm짜리 성대가 내는 소리와 2cm짜리 성대가 내는 소리는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힘은 두 배가 아니야. 네. 면적당의 제곱수로 올라간단 말이야, 힘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이 예전에 내가 이제 그 뭐야 드금장 선생 콘텐츠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 이비인후과에서 나왔었잖아. 원석 씨 그 성대 모양이랑 내 모양이랑 다 비교했을 때 크기가 벌써 거의 한 3배 차이가 났었잖아 내 성대 크기랑. 근데 사람들은 그럼 아 그럼 3배 정도의 힘만 더 쓰면 돼. 아니라니까. 면적이라니까. 나는 원석 씨가 내는 고음을 내려면 몇 제곱의 힘을 더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된다는 소린 거야. 근데 뭐가 됐든 그럼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게 뭐냐면 고음을 낸다라는 게 뭐냐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고음을 내는 건 성대 모양을 어찌저찌 해갖고 만들어갖고 고음을 내든가 아니면 천천히 성대 모양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얘를 그 고음을 유지시킬 만큼의 피지컬을 키워나가든가요. 그렇지?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없다고 봐. 사람마다 뭐 1번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2번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두 가지 다 해본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1번의 방법을 먼저 해봤던 사람이야. 성대를 어찌저찌 해갖고 고음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 근데 그걸 감가상각으로 시간을 따져서 봤을 때 잃은 게 더 많아. 일단 첫 번째, 처음에는 고음을 얻지. 누구보다도 높은 고음과 막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이 고음충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온 인터넷에 성대를 가지고 고음을 만드는 방법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래 그 방법이 틀리지는 않다라고 봐. 문제는 그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엇을 잃을 것인가야. 점막이잖아 사람의 성대는. 뭐 근육도 살짝 있고 인대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 가장 겉에 싸서 돌아가는 건 점막이란 말이야. 근데 점막을 계속 그렇게 쓴다? 달아요. 그리고 어쨌든 근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지속적인 영양과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결국에는 빨리 노화돼. 근데 참 무서운 게 그렇다. 테너라고 소프라노라고 하는 이런 타고난 성대들, 고음을 내기에 용이한 성대들이라고 하는 성대들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면적이 작다고. 좁고 작아. 당연히 사용량도 어떨 것 같아? 사용량이 적어. 아... 그래서 가수로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 타고나면. 많이 써도 덜 달아. 그리고 그 나오는 구멍이 좁다 보니까 공기를 조금만 세게 써줘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세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를 찾기도 더 쉬워.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볼 땐 미안한 얘기지만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 아, 애초에 타고났으면 내 유튜브 왜 와? 그치. 그냥 했겠지. 그냥 조금의 팁만 얻으면 바로 나올 텐데. 근데 안 타고났다라는 개념에서 굳이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네들도 언젠가는 고음을 다 낼 수 있어. 가수들처럼. 근데 문제는 하나야. 간다. 그 간다라는 개념을 내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해줄게. 뇌피셜입니다. 장유진 뇌피셜. 우리가 흔히 음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는 거 알아? 흔히 얘기하는 삼옥타브 도를 고음의 기준으로 되게 많이 두잖아. 그치? 너는 삼옥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되게 큰 그걸 가지고 있어. 남자들이. 그렇잖아. 근데 그 기준은 원래 성악에서 왔단 말이지. 왜냐면 테너 곡의 하이라이트 음이 거의 대부분 삼옥도기 때문에. 이해돼? 네. 그래서 삼옥타브 도가 그 영어로 표기하는 우리 음계로 따졌을 때 C잖아. 원래는 정확한 용칭은 C5야. C메이저5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 하이 C라고 얘기해. 이 하이 C라는 건 난 두 가지 의미라고 본 거야. 말 그대로 하이. 노래로서 표현했을 때 가장 하이의 음. 인정해 줄 수 있는, 음악적인 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하이의 음인 거야. 또는 하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기서 줄인 말인 하이. 어쨌든 그 하이라는 게 HI는 아니잖아. HIGH지. 근데 재밌는 걸 얘기하면 삼옥도는 C잖아. 그 앞에 두 개 뭐야? B, A잖아. 그 라, C도 하이 A, 하이 B라고 그런단 말이야. 흔히 얘기해서 하이. 이미 2옥타브 라부터는 하이야. 네가 아까 낸 음이 라샵 C였단 말이야. 네가 그래. 키를 올려갖고 부르는 바람에. 아, 네네네. 그럼 이미 너는 어디에 음역으로 올라간 거야? 템? 아니, 그렇지. 하이의 음역으로 올라간 거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라샵, 라부터 나오는 하이 A를 낸다라는 것부터가 테너의 음역이야. 3옥도가 테너의 음역이 아니야. 바리톤까지의 음역은 2옥 소리야. 2옥 소리 마지노선이야. 거의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에서도 바리톤의 하이 음을 2옥 소리 이상을 두지 않아. 웬만하면. 넘어가는 게 있긴 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거기다 둔다라는 거야. 왜?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야 되는 건 어느 음역대니까. 테너의 음역대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마치 BGM처럼 연락이 오네. 되게 중요한 멘트인 것 같다. 라라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페라나 클래식이라는 오페라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인공이나 이런 걸 누가 맡겠어. 소프라노와 테너가 맡아. 하이라이트를 맡는단 말이야. 그 하이라이트의 가장 대표가 되는 음이 어디라는 거야? A, B, C, D야. 하이 A, 하이 B, 하이 C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테너의 음역대고 당연히 테너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라면 여기를 여유롭게 내서 오페라 안에서 사람들을 다채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약간 이런 건 음악적인 얘기겠지만 이 안에 되게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왜 발성 공부를 해갖고 그 음역을 왜 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야. 사실 그냥 나는 고음이 내고 싶어가 아니라
왜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왜냐면 이번에 보니까 너 올린 영상에 보니까 댓글에도 있더만 바리톤과 테너가 있는데 그럼 바리톤은 나쁜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도 있더만 보니까 안 나빠요. 난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몇백 년에 걸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이라이트, 결국에 주인공을 주는 게 결국에 그 하이 A, B, C, D, E, F를 잘 내는 사람들이야. 참 웃기지. 그냥 C5부터, 그냥 A5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G5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하이라는 말을 거기다 왜 붙여놨겠냐는 거야. 거기가 하이라이트니까. 하이라이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음역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가요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라이트 음들이 다 어디에 있어? 아시. 다 거기에 있어. 소울에 있지 않아. 그지? 어쨌든 남자 노래 하이라이트에 아무리 낮아도 라야. 왜? 거기가 하이 A거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어.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음악 한번 쫙 찾아보세요. 진짜 정말 재밌는 거 남자 노래. 정말 어지간한 90% 이상의 노래들은 어쨌든 하이라이트 음에 무조건 A는 나와. 어. 그럼 이런 거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 바리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테너는 어떤 노래 불러요? 커요.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바리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한 발성으로 하이 A까지만 찍어도 돼요. 근데 그런 노래를 많이 주는 노래가 그래서 내 레슨 곡 중에 뭔 줄 알아? 그게 윤도현 노래야. 너를 보내고 사랑 투 머는 날. 하이 A, A샵. 좀 더 나오면 B까지. 물론 윤도현님 노래 중에 C 넘어가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윤도현님은 테너니까. 근데 그런 노래를 레슨곡으로 주겠냐고. C가 넘어가는 노래를 테너면 줘. 뭐 사랑했나봐라든지 길이라든지 막 이런 노래들 주면서 삼목도가 딱 나오는 노래들을 주겠지. 그건 테너니까. 자 아까 얘기했잖아. 하이 A, B, C야. 진짜. 그리고 K-POP이라고 할게. 팝에서 하이라이트 음을 어디다 두는 줄 알아 이제? 딱 반음도 올라가서 하이샵 C를 줘. C샵이지. C샵이라고 이제 도샵이야. 도샵.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야생화도 도샵이에요. 왜냐면 도보다 좀 더 극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가 그렇게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고음에 목매는 이유가 되겠네. 또는 이게 더 맞을 거야. 고음을 배우기는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고음은 그 C를 넘어간 D, E, F, G가 아니야. A, B, C야.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이제 바리톤. 하이바리가 됐든 바리톤이 됐든 어쨌든 바리톤에 나는 바리톤의 영역으로 생각해. 공부하면 얼마든지 테너로 갈 수 있는 영역대니까. 근데 테너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수업에서는 그래. 학생들한테 바리톤 정도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B까지 내는 게 목적이야. B가 최종 목적이야. 어떤 걸로? 정확하게 압력을 통해 갖고 소리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레슨곡으로 A, B가 넘쳐나는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얘가 완창을 할 수가 있다가 됐을 때가 그 다음 발성법으로 넘어갈 때야. 아, 그게 뭐겠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성의 호흡, 높은 호흡을 이제 섞어서 이제 C의 영역대를 갈 수 있는 C의 의지. 몽키 C, D 아니야. 몽키 C 루피. 시의 의지.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뭐지 알아? 그게 바리톤이라고 했잖아 방금. 그럼 딱 나온 거야. 테너는 뭐의 의지? D의 의지야 이제 테너는. 압력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음역대를 C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거든. 테너들이 공부만 잘 시켜놓으면은. 그러면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가야지. 그럼 D의 의지야. 어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피지컬로 우겨 넣어서 D의 의지를 딱 찍는 순간 그 다음부터 또 하이를 낼 수 있는 그 호흡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 테너들은 못된 말로 D, E, F, G가 나오는 게 쉬워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피지컬로 C의 의지, D의 의지를 채워야 돼. 그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썸네일 같다. C의 의지, D의 의지. 1편 C의 의지, 2편 D의 의지네. 좀 알겠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네. 내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한 거는 어차피 너가 연습을 되게 잘해갖고 와갖고 내가 볼 때 오늘부터 너에게 C의 의지를 알려줘도 될 것 같거든. 마침 뒤에 피아노 있다야. 피아노 한번 열어볼래?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